피규어에 이제 눈이 떠 아이언맨이랑 소주를 먹죠. 그리고 이게 오. 각종 행사 피규어로 제가 받겠습니다. 특별 초대 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게스트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계 꽃미남, 개그계 트롯 신 오정태 씨입니다. 야 드디어 제가 여기에 아 오세요. 야 이제 저도 이제 피규어 쪽에 이제 매니아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거 보니까. 아 듣기로는 네. 피규어에 좀 빠지셨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제 자체가 피규어죠. 얼굴에 아. 뭐를 뭐 많이 하셨네요. 아 이거요? 제가 이제 연예인이고 얼굴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마귀가 났어요 얼굴에. 네. 마취크림 있죠? 네. 뽑으려고 피부과에서 8개 정도 발랐어요.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팬이래. 서비스로 더 빼준 거예요. 800개 한 거 같은데요? 40개요 40개. 마취 안 되는데 얼마 아프겠어요. 근데 서비스라니까 어때요? 그냥 했지. 정말 미안하네요. 이게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 오정태 선배님도 방송에서도 네.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도 막 나오고 했었어요. 밀리터리. 네.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디오라마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거 특히 하나하나 칠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태권브이 피규어가 팔더라고.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어놨네. 피규어에 이제 눈이 떴지.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오셔서 제 스튜디오 한번 보셨잖아요. 아, 어떠세요? 기가 막힙니다. 피규어가 15개 정도 있고. 어, 많으시네요. 몇 개 있어요? 저희 집 한 400개 있어요. 그러니까 400개. 와, 야, 많이 벌었어. 아니 집에서 뭘 안 해요? 형님은 이제 아기들 장난감 사줘야 네. 되잖아요. 네. 아기 둘이니까. 네. 저는 아기들 장난감 살 걸 제가 샀어요. 아 그게 핑계예요 지금? 네. 정말 제가 15개 있잖아요 피규어. 네. 네. 헐크버스터랑 아이언맨이랑 이런 애들 불이 켜지잖아요. 네. 불 딱 켜놓고 밤에 불 딱 꺼놓고 밤에 불 딱 꺼놓고 저는 소주를 먹어요. 아, 애들 다 재우고 아이언맨이랑 소주를 먹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술을 안 해요 저는 집에서 로봇들과 같이 술을 먹어요. 그래서 정말 피규어가 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정말 친구 같고 너무 좋아요. 네, 스트레스 많이 풀리시죠 이걸로. 드디어 이제 피덜트 세계 또 피규어의 세계로 또 이렇게 빠지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가 피린이라고 불러요 이제 피규어 어린이들. 네. 피린이가 바라본 피규어 탑5를 뽑는 겁니다. 스튜디오를 한번 쭉 돌려보시고. 와, 정말 이게 꿈만 같습니다. 네. 예. 순위를 넘버 5, 5개를 뽑아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 진짜요? 갖고 네. 오면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할까요? 네 여기서 뭐 그 이유도 좀 얘기해 주시고. 아 나 이거 엄청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모른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처음 접해본 피규어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아 어떤 게 좋다 그래서 베스트 5를 일단 뽑아보죠.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초보의 눈으로 좋아하는 영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비싸 보인다 와. 이런 거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출발해보도록 하시죠.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와 헬멧이에요? 네. 야 써보실래요 하나? 예. 네. 뭐 쓰고 싶으세요 하나? 이거 한번 작아지는 거 그래서 오 야 뒤에를 이제 열고 우와 이렇게 많이 열어드릴게요. 이거 플러스 뭐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트레이드마크 머리가 커서 아, 저도 아, 들어갔어요. 아, 그 배우가 좀 작나 봐요 머리가. 이거요 저기 일반 버전으로. 오 들어갑니다. 오 잘생 멋있어. 오 멋있어. 오 씨. 오 멋있어요. 우와. 이야 야 오늘 와 어, 오늘 수트! 아 이게 사람이 확실히 뭐... 아 멋있어요? 응! 네. 아 예. 이야... 와 진짜 좋네요. 혹시나 요거 리뷰 안 보신 분은 요거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개 고르면 돼요? 쭉 한번 훑어보시고 출발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야 이게 갖고 싶다. 많이 고르면 와! 부! 깡패! 말론 블란도 대부! 아 대부! 좀 고르면 되겠는데 이야... 와... 이야... 이런 게 비싸잖아. 와... 헐크버스터 이거 내가 알아요 이거. 내가 비싸서 못 샀어. 큰 걸 좋아해요. 내가 사고 싶어 이거. 이거 관절 움직이잖아요. 와. 야. 와. 나는 네. 진짜로 이게 너무 좋아요. 헬멧 들고 있는 거. 아. 헬멧만 들고 있으면 난 뿅 가. 기가 막히게. 모아놓는 게 난 너무 좋아. 막 400개 신고 있는 거 있죠. 쨔깔한 거 봐. 아, 이거 좋잖아 이거. 야. 와. 아 오늘 야랑 와 벌써 100번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랬어요? 야 이거 있으면 네. 소주 한 박스 먹어 집에서 이거 바라보면서 네. 같이 불을 꺼놓고 얘들만 불이 들어와요. 라이트만 다 켜놓고 소주 기가 막혀. 네.
아, 데드풀 좋아하시는군요. 네. 또. 갖고 싶어요. 위 얼굴은 제 얼굴입니다. 저. 여보요? 네, 제 걸 따라가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야, 이거 술 먹어야 돼. 술을 먹어야 돼. 야, 기가 막혀. 와, 와,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야, 이게 나 못 봤는데,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중고장터에서나 판매를 하는 거고. 근데 내가 피규어를 너무 늦게 시작했으니까. 캡틴이랑 헐크랑 저 집에 없어요. 그거는 꼭 사고 싶은데. 제가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매물이 나오면. 아, 팔아요? 일반 분들이 아... 개인 거래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사? 믿을 수 있어요? 저 여기서 한 50% 이상은 거의 중고로 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술만 나겠다. 나 캡틴이랑 술 한번 먹고 싶어. 진짜로. 캡틴이랑 나 술 한번 헐크랑 토르. 네. 토르랑 한번 먹고 싶고. 이건 집 앞에 놔두면 정말 대박. 애군을 쫓아. 아, 이게 아이언맨이 애군을 쫓아요? 그럼요. 빨간색이 돈 들어오고. 이건 진짜 현관에 딱 놔둬요. 집 앞에 현관에. 이게 다 스타워즈잖아요. 야. 우리 나이 때 진짜 학생들 잘 모를걸요? 한번 착 했을 때 그 느낌 너무 좋아. 쓰댕이 아니죠? 뭐라 이거? 합판? 합금. 세네피. 금속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그죠? 아, 좋아요. 무거운 거.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손님들 오면 한번 들어봐. 이럴 때 사람들이 놀래거든. 그쵸, 딱 들어. 오! 왜 이리 무거워? 진짜야. 쎄야, 쎄. 나의 미래를 보는 듯한. 아, 이제 곧 이렇게 또 헤비 컬렉터가 되시려고. 대리 만족이지, 대리 만족. 난 못하는 거. 야, 이거 내가 없지. 이거 사면 나. 와, 여기 진짜 많이 있는데요, 여기? 오, 여기서 지금 괜찮은 피규어를 발견하신 건가요? 예, 여기. 오, 이거 배트맨 이거 장난 아닌데? 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와, 거기까지 표현을 했어. 야, 이거 지금 보면 이거 너무 표현. 예, 표현 잘했죠. 쫙 세트로 사고 싶다. 요거는 어떻게 다섯 개 정도 사면 요건 이혼 안 당하나요? 아, 요것도 당해요? 여기서는 두 개만 갖고 와요. 어? 두 개가. 자, 그러면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정태 선배님께서 네. 쭉 제 스튜디오를 둘러보시고 다섯 개는 좀 너무 적다. 적습니다. 네, 여덟 개를 지금 뽑으셨어요. 여덟 개. 근데 제가 아무것도 무지의 상태에서. 그쵸, 그쵸. 솔직히 네. 내가 너무 큰 걸 좋아해. 아, 그렇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다 좋은데 네. 일단 파리는 배트맨. 이게 일단은 네. 디테일. 나올 부분 다 나오고. 이거 만들면서 이 사람이 혼자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어우 진짜 미칩니다. 옆에 다른 배트맨들도 있었는데 유독 이 친구가 작은데도 커 보이더라고요. 저도 실물 보고 오 이게 이렇게 멋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선글라스를 껴서 물론 벗길 수도 있지만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데 또 제대로 배트맨만 7개인가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거 이것만 이게 턱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남성적이야. 8위는 저스티스 리그의 배트맨 택티컬 수트를 선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어떤 건가요? 전 얼굴만 봤어요. 스티브 로저스. 여자들도 좋아할 거예요. 7위는 의외의 픽입니다. 저도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뽑으실 때 멋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복 버전을 사복. 선택을 하셨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그 예. 윈터 솔저의 스틸스 수트랑 합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5, 60개 됐는데 얘가 딱 띄더라고요. 얼굴 봐봐요. 이 고뇌에 찬 모습. 나라 같은 거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표정. 개인적으로 또 제일 좋아하시는 히어로가 캡틴. 아, 또 캡틴도 좋아하시고. 캡틴 좋아하고. 진짜 좀 정의롭게. 6위 발표하시죠. 6위는 아이언맨인데 공사하는 거. 공사라 해야 공사라니요? 뭐라 해야 돼? 아,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설정을 해놓는 게 너무 멋있는 거지. 네. 도넛이랑 커피 마시는 그 루즈도 들어있고 아... 나름 굉장히 다양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한 걸 딱 멈춰있는 거잖아요. 그쵸. 야, 기가 막히다. 야, 이제 5위부터. 야, 이거부터 더 좋아해야 되는데. 5위는 헐크버스터. 헐크버스터! 아, 헐크버스터. 그 많은 헐크버스터 중에 또 제일 무거운 거. 술 먹을 때 이거. 기가 막혀. 왜 이렇게 자꾸 피규어랑 술을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술 먹으면서 얘를 쳐다볼 때 더욱더 행복하더라고요. 아... 간절히, 와, 움직여. 간절히 움직여. 이 헐크버스터가 예. 이상훈 TV 가장 높은 조회수. 그러니까, 봐봐. 유일하게 100만 뷰가 넘은 친구예요. 저 집에서 브루스도 쳐요. 이거 간절 안 움직인 거 헐크버스터 있거든요, 집에. 와, 행복하잖아. 저희가 봤을 때는 탑2 안에 드는 녀석이 지금 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녀석이 4위, 3위를 또 차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네. 요즘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항상 그냥 술을 드시네요. 4위는 조커죠. 조커! 조커도 여러 개 있는데 초보가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온 조커가 있었어요. 조커를 들고 있어요. 사이드쇼 4분의 1 스케일의 조커입니다. 12인치 피규어도 많았고 같은 4분의 1 핫토이 액션 피규어도 있었는데 사이드쇼에 이 스태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와, 포즈가 좀 멋있어서 그랬나요? 그렇죠. 네. 포즈도 멋있고 이게 진짜로 가까이서 보면 메이크업 한 것 같아요. 진짜 칠한 것 같아요. 진짜 칠했어요. 아니 칠한 건데 다른 조커보다 잘 칠했어요. 기가 막혀요 이거 봐봐요. 거의 초보가 아닙니다, 보니까. 보는 그래? 눈이 있으세요? 있어요? 비싸요? 얘는 좀 50% 할인을 했었습니다. 아니. 잘 안 팔려가지고. 아, 그래요? 조커, 사이드쇼 조커를 뽑아주셨습니다. 야, 우리 또 개그맨들은 또 조커를 좋아해야 돼요. 직업이 똑같으니까. 아, 그렇죠. 3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큰 녀석입니다. 악당 내가 안 좋아하는데 집에 놔두면 이거 기가 막혀. 요 녀석입니까? 타노스. 이걸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져가서 소장가. 소장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게 사실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이제 100만 원이 채 안 해요. 아 그래요? 이 크기에? 네. 진짜요? 여보한테 말을 해야겠네요. 이거 어떻게도 하루 잔소리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100만 원 미치니까. 대망의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2위는 빼다가 이제 못 뺀 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예. 저도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들어봤는데 네. 무게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그거 들면은 그냥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 보이기 칠한 게 포인트이긴 합니다. 엄청 무거워 보이지만 그렇지. 실제로 들었을 때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아 그래요?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또 감동 먹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약간 고철 느낌이 나지만 진짜 비싸 보이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게 한 60만 원 정도. 600 아니에요? 60 정도 하나. 와 진짜 잘 만들었네 그럼. 날 속였어. 날 속였어. 2등. 대망의 1위는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지금 100개가 있습니다. 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 중에 가장 고가고 아이언맨 중에는 가장 큰 녀석입니다. 사이드쇼 레전더리 2분의 1 스케일 마크 46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를 선택 안 하면 이게 거짓이죠. 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네. 정말 집에 갖고 가고 싶어요. 어우, 다 갖고 가고 싶은데 오늘 갖고 가고 싶은 게 많네요. 네, 맞아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아까 가격을 보니까 의외로 막 저렴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조금 500 봅니다. 이거 500 이하면 이거 안 돼요. 이거 피규어 시장이 이거 무너집니다. 실제 정가는 330입니다. 지금은 정가보다 조금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450까지도 사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박스 저거 하나 보이죠? 어디 박스요? 저 박스. 예, 예. 아, 저거야. 저건 저거랑 똑같은 버전의 마크 43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집 때 하려고 꺼내놨어요. 저게 이제 10만 구독자 특집 때 한번 열었었거든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니 나도 이제 피규어를 모으는데 저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신다면서요. 100만 원 넣으면. 와 진짜 존경합니다. 내가 대리 만족을 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해서 1위는 아이언맨 마크 43 사이드쇼 레전더리 스케일을 해주셨고 구독이랑 좋아요 나 눌러줄게요. 아우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오늘 이제... 영상 그냥 날 끌까요 그냥? 아니 연말 바빴어요 제가 지금. 아니 지금 하잖아요. 내가 이거 채널 한 지가 2년 됐고 볼 때마다 잘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저 잘 봤죠. 검색했어. 아 진짜 안 했네? 진짜 안 했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지금 구독 하잖아요. 구독 안 한 거 편집 좀 해주시고. 야 구독 좋아요. 야 이거 해야겠네요. 아니 그리고 하시고 있는 지금 채널도 조금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연예인인데 이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와서 그냥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제가 피규어 사가지고 몰래 집에 갖고 들어가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데요? 아내가 엄청 싫어. 나도 구독해야 되겠다. 우리 오정태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 계획 있으시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올 계획은 마크4를 이번에 하나. 그리고 작은 거 있잖아요. 네. 한 40개 지금 살 생각입니다. 아,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아, 저는 구체적이에요. 축가를 이번에 해줬는데 제가 피규어를 좋아한다고 고맙다고 피규어를 선물해 주기로 했어요. 아, 여러분들 각종 행사 피규어로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어필을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씩 여쭤보고 싶어요.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유부남들이 진짜 많아요. 상훈이 형처럼 사고 싶은데 상훈처럼 사고 싶은데 와이프 눈치 보고 그렇죠.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입장에서 네. 어떻게 좀 극복하시는지 그런 팁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상훈 씨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내가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마저도 저는 행복입니다. 오. 몰래 몰래 이렇게 사서 막 숨겨놓거든요. 아이고. 이게 은근 또 재밌어요.
또 그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트렁크에다가 놓고 다니신다는 분들도 많고 사무실에다가 아, 예. 사무실 밑에다가 막 쟁여놓고 다니신다는 분들도 은근 많...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내한테 이제 설득시키고 막 이런 이게 하나의 뭐 시트콤이잖아요. 아. 코미디예요, 코미디. 재밌어요. 아, 요즘 목이 쉬었어요, 지금 행사를. 아, 행사를 또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네, 목이 쉬어버렸어요. 지금 이 얼굴로 행사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40개 빼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 왜 모르실까? 뭐, 이거 붙인 걸 잘 모르더라고. 아, 너무. 원래 얼굴이 이런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오정태 선배님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또 불러줘요. 너무 행복해. 오세요, 진짜 오셔서. 오늘 너무 힐링 됐어. 아, 진짜 나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를 보니까 네. 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냥 뭐 진짜 채널 홍보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좋아서 사원아 나 피규어 한번 구경시켜줘. 어, 그럼요. 그래서 오셨는데.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진짜.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오정태 TV도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상훈 TV도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